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이자 입하적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은 기온으로 따뜻하겠지만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내일은 평년의 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자외선 지수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일부 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구름 없이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남부 내륙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 한때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소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는데요. 강릉 23도, 대구 30도, 부산 26도로 동해안을 따라서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천문조 기간이니까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